어제 우리 박사님이랑 모두 서울로 올라가셔가지고 부타나라 광주 지부에 총무님하고 또 법우님이 같이 오셔가지고 오늘 화엄사 협찰을 설레는 우리 광주 법우님들하고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광주 법우님들은 가까우니까 네. 화엄사에 자주 오셨겠지만 네, 네. 네. 그냥 이렇게 둘러보는 거 하고 네. 또 알고 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예, 거예요. 그럼요. 오늘은 같이 한번 네. 지리사를 샅샅이 네. 네. 차근차근 꼼꼼히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우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일주문 이제 앞인데 앞에 보시면 지리산 화엄사라고 화엄사, 예. 아주 크게 써져 있죠. 네네. 예, 지리산 화엄사의 현판, 예, 일주문에 붙어 있는 이 현판부터가, 이 지리산 화엄사의 위상을 말해주는 것인데, 거기 보면 옆에 글이 써져 있어요. 작은 글씨로. 네. 황명, 이 말은 뭐냐면은, 명나라 의미에, 명나라 황제가 계시는, 황명의 네. 숭정, 네. 숭정 그러면 이제 그때 명나라의 연호. 숭정 군년 새 군년의 새사 병자 병자년 중추 중추니까 이제 가을이죠. 네네. 그때 의창군 광서 의창군이 누구냐 하면 선조대왕의 서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의창군의 글씨를 지리산 이제 여기 화엄사 현판으로 걸어놓은 거야. 네.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 하면은 이 현판이 올 때가 임난 이후에요. 그리고 임난 이후에 예,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가 네. 엄청난 그 전화를 입잖아요. 네. 특히 사찰이 많이 타버려. 네. 그래서 화엄사도 그때 그 전소가 돼버렸어. 더군다나 여기서 승병들이 나왔고 네, 그 승병장으로 벼감각성이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 승병들을 이끌고 또 여기서 있던 153명인가 되는 승병들이 네네. 전투에 나가서 몰살을 해요. 그만큼 이제 여기서 그 피해가 심했던 절이었는데 여기에 다시 이제 벼감각성 스님께서 중창을 하러 이제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이런 현판을 이제 내린 거예요. 네네. 이런 현판이 왜 중요하냐? 또 옆에 보면은 위창군이라고 탁 써놨잖아요. 예, 네. 조선시대 때는 억불정책이라 그 유생들이 예. 굉장히 그 사찰에 와서 행패를 많이 부려요. 그래가지고 와서 막 내가 잔치할 테니까 너희들 밥에 내라 뭐 내라 하고 말 안 들어 막 스님들 잡아다 패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어. 근데 여기에 딱 와서 뭐 왕실에 글씨가 있다. 또 선조대왕 어필도 여기 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님이 이렇게 저 현판을 내린 절에 또는 왕실에서 내린 함부로 못 하겠네요. 왔다가 잘못했다가는 이제 자기들이 큰 화를 짓지.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과시연이라고 이런 걸 이제 일부러 이렇게 해서 이 절에 매호 세력으로 저런 현판이 역할을 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써놓은 것은 그 사람 이름을 드러내려 한 게 아니야.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러한 그 절에 이런 데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탁 드러내지는 건 이제 결례예요. 올렸는데 생생되고 올리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그냥 글씨를 써서 올려서 붙이고 이런 것인데 저런 게 써졌다는 것은 이제 그 몰라서가 아니야. 일부러 이 절이 그런 건가요? 조선시대 때는 왕실의 옹호를 받고 있다. 여기 지금 이 글씨체가 이제 석봉체.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는 한석봉이라고 하는 명칭이 나왔고 그 한석봉체가 왕실에서 주로 이제 왕실에서 유행하던 서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화엄사의 일주문 현판하고 또 대웅전이 있어 가보면 그 대웅전 현판을 또 이분이 써서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화엄사는 첫째는 승병으로서 그 나라를 지킨 그러한 혁혁한 공이 있는 스님들이 머물고 있는 절이다. 이런 이제 의미를 부각시키면서 그 당시 유생들의 피해를 또 막아내기도 했고. 그러면
이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네. 네. 써져 있죠? 금강문이요. 금강문이죠? 네네. 네. 근데 대체로 네. 이런 금강문이 있는 경우가 네. 절에는 많지 않고 네. 그냥 천왕문, 네. 사천왕이 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금강문이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 화엄사가 네. 우리나라에 많은 절이 있지만 네. 예, 사찰을 구성하는 사찰 그 설계도라고 할까? 네. 도면이 있지 않겠어요? 네, 네. 이런 걸 이제 그냥 아무렇게나 절을 짓는 게 아니라 이 사찰을 이제 만다라라고 그래요. 예, 만다라. 네. 만다라라는 것은 부처님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우주 법계를 이제 그림으로 그리는 걸 만다라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기 저 티베트에 가면 뭐 만다라 그림 같은 게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다 이제 이 절 구조가 만다라의 형태를 띠면서 여기가 부처님의 세계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 절을 짓는 데는 항상 뭐 보살님들의 위치라거나 그 전각 위치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만다라에 의거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네. 아무렇게나 막 내 멋대로 여기다가 짓고 싶어서 짓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러한 만다라의 형식이 가장 완벽하게 빠짐없이 잘 갖추어지고 있는 절이 화엄사예요. 또 하나 이제 저 영주 네. 부석사 네. 이런 이제 절들은 네.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절인데 네. 예, 그 당시에 우리 한국 사찰에 네. 가장 전형적인 그 사찰 구조를 이런 만다라고 형태를 네.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것을 따라서 다른 절들도 뒤에 가면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지는데 절의 규모나 또 이런 걸로 봐서 다 갖추지 못하고 생략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 화엄사는 워낙 이제 큰 절이잖아. 네네. 특히 이 화엄사의 전체적인 규모로 보면 사실 전국에서 제일 큰 절이에요. 네. 뭐 아마 이 통도사와 맞먹는 통도사도 엄청 크죠. 통도사가 네네. 터가 넓지. 근데 산에 있지만 엄청난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가람이라. 그래서 지리산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산에 이렇게 큰 도량을 짓고 이 절 이름을 화엄사라고 부른 거예요. 네네. 화엄이라는 건 뭐냐면 불교 사상 중에서 가장 이제 심오한 사상을 화엄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화엄경의 어떤 불교 사상을 이제 구현하고 있는 이러한 사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이 화엄사가 여기다가 화엄 불국토, 화엄 불국사에게 네. 사실은 경주에 있는 불국사 있잖아요. 네네. 불국사가 우리가 불국사 그러지만 네. 불국사 사적기에 보면 화엄 불국사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건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 절도 신라 시대 때 창건이 되는데 네. 하나의 화엄 불국토로서 만든 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 절이 지금 전라도에 가 있지만 이 절이 창건되고 여기서 불사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황룡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여기 이제 경주에 있는 황룡사. 네. 우리가 지금 이 좀 이따 이제 각광전 저쪽에 가서도 좀 이야기가 되겠는데 이 절을 창건하신 분이 연기조사다. 이렇게 돼 있어. 네네. 근데 사실은 연기조사를 찾아보면 황룡사에서 사경을 처음 시도했던 이런 분이 이제 황룡사 연기조사예요. 근데 그 연기조사가 여기 절에서 각광전에 석경을 사경을 했어. 돌에다 사경을 했다고.
그래서 지어놓은 게 현재 각황전이라고 하는 옛날에는 아. 장육전인데 아, 네. 좀 이따 이제 박물관에 가면 네. 그 그때 만든 석경이 나와 있잖아요. 아. 그때 만들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러군요. 아, 그래서 여기가 사경연구소가 만들어지고, 그랬지. 이렇게 사경을 많이 그렇지. 하는군요. 그렇죠. 아. 그런 연유가 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절은 내가 지금까지 다니면서 절 초입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네네. 왜냐하면은, 뭐 보면은 중요한 것만 보고 다니지 에이. 이것저것 다 하려고 보면 그러나 화엄사에 왔을 때는 화엄사는 그 전모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 오늘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전체를 다 볼 거예요. 그럼 이 안에가 어마어마한 불교 사상이 농축되어 있다.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네. 아, 그러면 이제 금강문이 뭐냐. 네. 금강이라는 것은 금강절을 의미해요. 그런데 뭐 갑자기 금강문이라고 했을까? 그럼 여기에 이제 금강 역사가 있어. 네. 금강 역사는 뭐냐면은 이제 문지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금강 역사가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입구의 네, 양쪽에 네. 금강 역사가 둘이 예, 있어. 예, 예. 근데 금강 역사는 본래 이제 일반적으로 문의 양쪽에 서 있어야 되니까 네. 나라연. 아. 나라연 금강하고 네. 밀적 금강이라고 해. 아, 아. 근데 이 두 금강은 나라연 금강은 인도에 네네. 귀신의 신의 네. 다른 이름이 나라야나라고 하는 네. 그 신이 불교화돼가지고 네. 이제 불교를 지키는 네네. 호복신으로 되고 하나는 야차가 있었어. 아, 네네. 중국 아, 인도에 보면 이제 야차라고 하는 악귀지. 네네. 근데 이 악귀가 부처님을 만나고 우리가 야차가 뭐 부처님에게 설산 야차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부처님 법으로 옹호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부처님에 대한 네. 믿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사적에 대해서 네. 항상 공부하고 또 이제 이런 걸 내가 비밀리에 보이지 않는 데서 부처님을 항상 추종하겠다 해서 밀적이라고 그래. 그래서 밀적 금강, 나라연 금강 이 두 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금강이 한 금강은 이제 나라연 금강은 아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고 이제 이 밀적 금강은 흠 이렇게 오고 있어. 네네. 근데 이것이 뭐냐면 흠 우리가 다라니 볼 때는 옴 흠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 진원에 올 때. 네. 네. 아 그것은 뭐냐면 산스크리트어가 발음이 시작하는 게 아에서 시작. 네. 아. 그리고 마지막이 흠 그러면은 네. 이제 마지막 네. 글자야. 그러니까. 예, 우리의 발음, 우리의 소리의 처음과 끝인데, 이 사실은 이제 또 이 우주가 그 소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봐. 네. 그래서 우주가 창조되고 소멸하는 처음과 끝이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우주의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다, 네. 이 부처님 법으로 옹호하겠다 하는 이제 이런 뜻을 네. 또 그 석상들이 아, 벌리고 있고, 이런 얘기 이제 다 있는데, 예. 아주 그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뒤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이브 형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아. 또 비슷하게 해버리기도 해. 아, 네. 네. 그러나 본래는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런 네. 것을 알고, 뭐 보면 할 게 많지만, 또 가서 다음 예. 이야기를 한번 해봐. 네. 금강 역사 이야기 잘 들었죠? 네네. 네. 이 금강 역사를 또 인왕이라고도 불러. 인왕.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인왕산 있죠? 아, 예. 인왕산이 바로 경복궁 옆에 딱 있잖아. 그게 경복궁 지키는 문지기라. 그래서 인왕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앙이 우리 이제 국토 곳곳에 나라를 지키고 뭐 이런 의미까지도 이제 다 이어져 예. 오는 거죠. 아, 예. 여기 이제 오른쪽에 네. 그 밀적 금강이라고 저기 있죠? 네네. 그 금강절을 가지고 네. 불법을 옹호하는 신인데, 네. 야차. 야차가 금강야차라고 예. 그래서 그 초기 경전에 보면 네. 예, 금강야차가 불이 이글거리는 금강절을 들고 부처님 법을 해방하는 사람을 이제 위협하고 하는 그런 그 전경들이 나와요. 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보는 나라연 네. 역사지 않아 금강 예. 여기는 힘이
혹길이 백만 변화. 엄청나네요. 네, 나라연이 이제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힌두교의 네. 귀신이 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두 금강 역사. 이제 쉽게 말하면 둘 다 다 금강 역사라고도 하고 네. 인왕이라고도 하는데 그 하나의 인왕이 아니라 밀적 금강과 나라연 금강이다. 네. 여기 이제 하면 되겠고. 어쨌든 소신의 의미네요. 네. 근데 또 딱 보니까 여기는 또 봉자가 네. 코끼리 타고 있고 사자 타고 있죠. 네. 네. 바로 여기가 이제 오현 문수. 네. 문수보살, 오현 보살. 네. 이 이야기는 제가 이제 네. 전에 고강사에서 예. 사자와 코끼리가 예. 어떻게 문수보살과 호연보살을 상징하는지 이야기했는데 네. 바로 이 화엄사는 이 금강역사가 지키고 있고 부처님의 좌보초 우보차가 이제 옹호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부처님 세상이 예. 불세계가 전개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게 들어서는 순간 드디어 불국토에 온 거예요. 아, 예. 화엄불국토. 네, 화엄불국토. 아시겠죠? 네네.